놈들한테 들켰어! 엔진에 맞았어! 당장 빠져나가! 조종이 안 돼! CD 프로젝트 레드는 몰입감 있는 스토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마다 더 크고 복잡하고 매력적인 스토리를 선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가자, 부위에 데려다줄게. 사이버펑크 2077은 광활한 오픈월드와 역동적인 전투가 결합된 게임으로 플레이어의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스토리와 다양한 캐릭터 육성 요소가 어두운 미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할 것입니다. 이 도시에선 선택이라고는 없는 것 같지 않아? 산채로 타 죽든가 아니면 존재조차 없는 거지. 때는 2077년. 핵 갈등으로 인해 경제 위기는 절정으로 치닫고 미국은 분열되었습니다. 미 대륙의 대다수가 무법지대로 퇴보하면서 전국 각지의 사람들이 세계의 마지막 남은 메갈로폴리스인 나이트시티로 그야말로 벌떼처럼 몰려들기 시작했죠. 최고의 자원과 노하우가 모이는 허브이자 최첨단 기술을 보유한 제조업체들의 터전으로서 나이트시티는 인류에게 문명화된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네? 아니, 정말 이건 말도 안 돼요. 당연히 말이 되죠. 하지만 나이트시티 거리에선 무자비한 세력 다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갱단원, 기업요원, 매춘부, 광신도, 정치인을 비롯해 수많은 범죄자도 남들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싸우고 있죠. 평범한 사람들은 손해만 봅니다. 정의를 구현하겠다, 나이트시티에서? 아니, 복수지. 더 가능성이 있으니까. 분쟁이 끊이지 않는 이 세계에서는 차라리 외부인에게 일을 맡기는 게 나을 때도 많습니다. 엘리자베스가 네가 뭔가 알아냈다고 하던데 말해봐. 그리고 여러분은 사이버 강화된 용병이자 청부업자죠. 우린 서로 통하는 게 있지 않나? 이것도 받아도. 여러분은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 용병입니다. 스스로 모법자의 삶을 선택했고 이 무자비한 나이트시티에서 자신의 능력만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믿고 있죠. 나이트시티 심장부에 바로 저기라고. 최고의 용병이 되려면 장비는 물론이고 기술과 평판까지 제대로 갖춰야 합니다. 덱스한테 그쪽 얘기 많이 들었어. 덱스가 과장한 건 아니겠지? 여러분은 돈을 모아 다양한 총과 강화 부품을 구매하고 자신을 살인병기로 만들 수 있습니다. 도시의 거리를 높이며 경험치를 얻으면 새로운 능력과 특전을 개방할 수 있습니다. 인간을 초월한 반사신경에 적절한 기술과 장비를 갖춘 건슬링어나 무엇이든 해킹할 수 있는 은밀한 넷러너가 될 수도 있죠. 말 그대로 누구든 될 수 있습니다. 사이버펑크 2077에서 여러분은 인생을 뒤바꿀 프로토타입 바이오칩을 훔치게 됩니다. 내 돈을 벌어보자고! 칩이 보관된 컨테이너가 망가지고 칩이 손상되지 않게 하려면 칩을 머리에 꽂을 수밖에 없게 되죠. 칩엔 디지털화 된 조니 실버핸드의 영혼이 들어있었습니다. 죽어서도 난폭함을 간직한 로커 보이죠. 지금 내 머릿속에 테러리스트가 있다. 그런 말이야? 조니는 칩을 만든 메가코프를 쓰러뜨리겠다며 복수의 칼을 갈고 있습니다. 그놈들을 막을 수만 있으면 무슨 짓이든 하겠어. 칩은 나이트시티의 균형을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권력자들은 어떻게든 칩을 손에 넣으려 하겠지만요. 넌 내 손으로 죽이겠다고. 여러분의 선택이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고 사건의 양상을 바꿀 것입니다. 부위 다 때려잡아! 그러려고 온 거잖아! 나이트시티라고 해서 생사가 걸린 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스타일과 외모, 탈 것, 취미는 물론이고 누가 여러분의 편이 될지도 중요하니까요. 더러운 돈을 어떻게 쓸지도 선택해야 하고요. 차세대 오픈월드 어드벤처 게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사이버펑크 2077의 세계로 빠져보세요.